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이 나무 잎이 새로 나올 때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지금 잎이 많이 자랐습니다. 이 정도가 나물로 이용하기에 가장 좋을 때입니다. 이 나무가 박쥐나무입니다. 이 잎이 박쥐가 날개를 펼친 것 같다고 해서 박쥐나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데요. 이 꽃에는 독성이 많아서 약재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 박쥐나무는 뿌리를 약재로 쓰는데 약재로서도 뛰어나고요. 이 잎을 특별한 맛을 가진 나무나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싸한 맛과 향이 일품인 나물입니다.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보통 데쳐서 된장이나 고추장으로 쌈을 싸 먹으면 맛이 좋고요. 깻잎처럼 장아찌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쓴맛이 없고 입맛을 돋궈줍니다. 많은 양이 아니라면 생으로 돼지고기를 먹을 때 쌈을 싸 먹으면 향과 맛이 어우러져서 좋은 나물이고요. 약효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는 이 박쥐나무를 남방잎 또는 남방나물이라고도 합니다. 한방에서 약재명을 백령수라 하고요. 뿌리를 주약재로 쓰는데 연중 채취가 가능합니다.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합니다. 잎도 약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약재는 몸에 침입해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풍사, 습사를 없애주는 작용이 탁월한 약재입니다. 풍을 제거함으로 풍에 의해 발생하는 반신불수, 사지마비를 예방 치료합니다. 손발이 얼음같이 차고 전신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치료합니다. 네, 또한 풍사로 인한 통증을 가라앉히는 진통작용이 탁월합니다. 사지의 통증, 근육통, 신경통, 관절통, 류머티스 동통, 요통, 편두통의 효능이 있고요. 통락의 작용으로 몸속의 경락을 잘 통하게 하며 몸속의 뭉친 피를 풀어줍니다. 네, 심부전 등 심장병에도 치료 효과가 있고요. 심신이 쇠갈된 증상, 신경쇠약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이 박쥐나무 뿌리를 술을 담가 복용하면 심장이 튼튼해지고요. 각종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이 잎을 말리거나 덮어서 차로 이용해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약재용은 뿌리 건조된 것을 하루에 6 내지 12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임산부나 몸이 약한 사람은 복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박쥐나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